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사는데 별 쓸모가 없다. 나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미적분 써본 적 한 번도 없다. 학교가 해야 하는 거는 학교를 나가서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정신적인 무기를 탑재해준다고 할까? 제 뇌를 좀 PT를 받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트레이닝 가능하고 뭐 해마는 특수훈련도 가능하다.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의 교수 이인하라고 합니다. 뇌가 학습과 기억을 할 때 어떻게 정보 처리를 하는지를 그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제가 볼 때 흔히 말하는 공부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공부라고 말하는 순간 굉장히 한정적인 영역 즉 시험 볼 때 혹은 대학에서 논문 쓸 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학습이란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학습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뇌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정보 처리를 다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범위가 넓죠. 모든 생명체가 학습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계속 새로운 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것이나 변화된 것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슴이 호랑이를 보고 저것은 무엇이지? 아, 처음 보는 동물인데? 전혀 그거에 대한 대응 방식을 모르고 있으면 아 저거 내가 아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이 되게 위험해집니다. 새롭다는 게 아주 새로울 수도 있지만 내가 알던 게 변했다. 저 사람이 머리가 길었는데 갑자기 짧게 자르고 오면 갑자기 헷갈려 어, 저 내가 아는 사람인가? 그러면 그걸 학습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부터 또 알아봐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습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본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이런 것도 뇌의 학습 원리를 잘 이해하고 뇌가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학습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겠죠? 절차적 기억이라고 한국말로 영어로는 이제 procedural memory라고 그러는데 화장실을 가야 된다. 여기서 일단 일어나서 열고 나가서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수도를 틀고 비누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시퀀스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운동한다든지 그 다음에 악기 배우는 거 절차적 학습의 특징은 그 시퀀스를 처음에는 잘 못하다가 무한 반복을 하면은 결국에는 학습하게 되는데 일단 학습이 이루어지면 거의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절차적 학습을 하는 뇌 영역의 특성이에요. 선조체니 소뇌니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들이 절차적으로 자기 근육을 움직여서 해야 되는 그런 학습은 자동으로 할 수 있게 알아서 해줍니다. 서술적 기억 시스템은 완전히 반대예요. 이건 또 해마나 또 해마 주변의 영역들이 주로 담당하는데 말로 자기의 기억의 내용을 declare 할 수 있다는 말로 할 수 있다는 거는 뭐하고 동일시 되냐면 뇌인지과학에서는 의식적으로 기억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벌어진 일을 세포가 기억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기 앞에 오토바이하고 차가 부딪혔어. 한 번 일어났어요. 그걸 끝났어. 근데도 그거를 경찰에서 아, 목격자로 진술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절차적 기억은 그게 안 됩니다. 한 번 앞에서 벌어진 일을 기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의 인공지능이 아예 넘보지도 못하는 영역입니다. 지금의 인공지능은 수백만 번을 반복을 해서 학습을 하는데 절차적 학습 시스템만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포유류의 뇌에는 서술적 학습 시스템이 이거 새로운 건데? 하고 학습을 하지만 그게 몇 번씩 반복되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절차적 시스템으로 넘겨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술적 학습 시스템은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행지 가면은 아, 나 피렌체 처음 와봤어. 숙박하는 데를 찾아가는데 그때 해마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자기 위치를 파악하거나 길 가는 동안 뭐 봤던 물체나 다 보고 나서 이제 호텔에 가면은 너무 피곤해요. 그때는 서술적 학습 시스템이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피렌체에 한 달 있었어요. 이제는 뭐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기 호텔에 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무의식적으로 에너지를 쓰지 않는 절차로 만들려고 뇌는 항상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절차적 학습 시스템과 서술적 학습 시스템의 긴장, 협력 그런 것들이 학습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흔히들 말하는 것 중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바깥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별 쓸모가 없다. 미적분? 나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미적분 써본 적 한 번도 없다. 살면서 피타고라스 정리 한 번도 안 써봤다. 내가 뭐 써먹을 수 있는 걸 좀 가르쳐주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을 쫙 늘어놓고 여기서 시장 가서 써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오히려 학원들이 그렇게 특화돼 있죠. 뭐 요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요리만 계속 가르친다든지. 그게 아주 재밌게도 지금의 인공지능의 문제인데요. 가르친 건 정말 사람보다 훨씬 잘합니다. 고 한정된 영역에서. 이건 뭐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의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고 평생 잘 살길 원하죠. 잘 산다는 거는 적응적으로 사회나 자기의 일에
적응적으로 생존하길 원하는데 그 애가 뭘 할지 모르는데 그걸 다 준비해서 가르쳐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학교가 해야 하는 거는 학교를 나가서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정신적인 무기를 탑재해 준다고 할까? 무엇을 만날지 모르고, 무엇을 경험할지 모르고,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는데 학교라는 시스템에서 교과 과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뇌의 다양한 영역들이 다 쓰일 수 있는 조건을 주고 훈련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나 기하학이나 미적분이나 이런 문제에 들어가서 뇌를 움직여서 그것을 한 경험을 한 사람은 비슷한 일이 사회에 벌어지면 뇌의 비슷한 영역들을 써서 그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아, 그럼요. 뇌는 거의 나이 들어서 무덤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면 세포의 작동 특성상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쁘게 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도. 그 실제로 런던 택시 운전사들의 해마를 보니까 일반인보다 해마가 더 크다고 그래요. 런던의 길이 예전에 이제 마차가 다니던 길이라서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시골길처럼 돼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머릿속에 지도를 넣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해마에 있는 세포가 장소세포라고 불리거든요. 플레이스셀이라고 불리는데 해마가 그 장소세포들로 이루어진 어떤 공간의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인지적 지도, 코그니티브 맵이라고 하는데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은 그 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유연하게 그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 이제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나이 들면 뇌가 무슨 이렇게 완전히 다 퇴행하는 것처럼 약간 패배주의 같은 걸 찾고 이렇게, 그리고 그게 이제 약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일반인들이 너무 그런 거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정신적인 활동이나 학습을 얼마나 왕성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하느냐, 그것의 문제이지 나는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내가 나이가 뭐 60, 70, 80이 되니까 뇌가 저절로 막 이렇게 쇠퇴한다, 그거는 개인차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도 상상할 수 있어요. 뇌체육관에 가가지고 제 뇌를 좀 PT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전두엽은 지금 뭐 어떤 상태고요, 해마는 어떤 상태고, 선조체는 어떤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뭐 트레이닝이 가능하고 뭐 해마는 수강료를 좀 더 내시면은 뭐 특수훈련도 가능하다,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미래 학습은 개인 맞춤형 그런 시스템으로 반드시 전환이 될 것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잘 알려진 학습 수단은 뭡니까?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이라는 건 글씨죠. 글씨는 시각적인 자극이에요. 어렸을 때 훈련을 많이 하면 거의 절차적 학습의 영역에 들어가서 글 읽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뇌의 시스템 자체가 시각적이나 절차적으로 어떤 이유에서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경험을 하게 하면 남들보다 이 원타임 이벤트를, 원샷 이벤트를 훨씬 잘 기억한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뇌가 이런 쪽으로 발달했으니까 이런 쪽으로 학습법을 사용해서 일을 하면은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도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더 먼 미래를 얘기하자면은 칩이나 컴퓨터가 뇌의 정보처리에 관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뇌가 직접 음악을 기계에서 다운로드 받게 한다든지. 뇌의 정보처리는 전부 다 전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학습 보조제처럼 쓰일 수도 있겠죠. 그런 미래까지 내다본다면 학습이 좀 더 직접적이고 개인에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어날 거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미래 학습이 변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클래스룸에 앉혀놓고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을까. 지금의 교육 시스템이 좀 너무 호기심을 막 자극시켜가지고 막 학습을 하고 싶게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고 사람을 계속해서 평가하는, 그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을 주고 많은 양을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평가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지금 대학도 이제 고민이 그거잖아요. 단순 지식은 다 인터넷에 있고 AI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다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술적 학습 시스템을 이용한 상상력을 가지고 뭔가를 시뮬레이션 해본다든지 창의적인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과 개인, 사람과 사람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학이 좀 더 주력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습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본인이 적응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내재되어 있고 자기를 움직이는 동기에 해당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학습 본능입니다. 근데
똑같은 걸 학습하더라도 그걸 절차적 학습 시스템을 이용해서 배우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무한 반복하는 거야. 서술적 학습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스토리를 만들어서 사건처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뇌의 특성을 잘 알고 그러려면 경험을 많이 해야죠. 자기 뇌를 여러 가지 학습 시스템에 노출시켜보고 이게 남한테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야 저게 저렇게 안 되나? 나 되게 쉬운데?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특화시키면 그게 상당히 적응적인 거죠. 네 자신을 알라 이런 말도 있지만 네 뇌를 알라. 자기 뇌를 잘 알고 뇌의 모든 부위를 10분 활용하시면 굉장히 적응적이고 생활의 만족감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